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요번에 좀 많이들 가야 되는데 한 20여 명밖에 갈수못갈못갈것 같아요. 아, 예, 뭐, 형편대로 해야지 없어도 됩니까?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갈 분들이 지금 얘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이게 무슨 공문이라도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저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유튜브도 보는 사람은 보지만 안 보는 사람들이 거의가 많아요. 아, 공문을 어디로 보내라고? 그냥 예. 팩스로 보내주면 줬으면 어떡하나 하고 해가지고 아, 예, 어디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팩스 번호를 제가 이제 내일쯤 돼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 놓으려고 그래요. 아, 예, 넣으시면 제가 팩스 공문 넣어드리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저 춘천서 지금 제약군인 일지역 회장 맡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이달 말쯤 돼서 이제 제약군인 회의를 한번 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전부 다저 고엽제도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겠죠. 저도 고엽제 나갔다가 또 예. 때려쳐 버렸어요. 아. 맨 나가봐야 쓸데없는 얘기들만 다 하고 예, 줄넘기만 못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가입시키려고 예. 그래서 그 명단을 좀 적어 있으면은 그것도 좀 보내주시면은 예. 이게 좀 빨리 좋겠는데 이게 그래야 이게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말로만 가서 하니까는 예, 맞습니다.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거기 교육을 잘 받아놨는지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는 친구 이제 우리가 저거 하니까는 예. 지금 내가 저 보내드릴 테니까 저 팩스라도 좀 넣어주세요. 아, 예, 뭐 팩스 번호 알려주시고 그 원하시는 공문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이번 조직이 우리가 지금 3월 30일하고 4월 26일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예, 아직까지 그 조직을 제대로 못 구해서 이제 조직을 잘못 해가지고 이제 5월달부터 4.16 행사가 끝나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조직 관리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회원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 지부라든지 팩스도 다 놓고 이러면 팩스에 공문도 착착 보내고 예. 이런 그 조직을 할 거예요. 5월달부터. 네, 우리가 지금 330에도 갔다 왔거든요. 예,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좀 저거 했는데, 예. 이번에는 좀 단단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번이 참 중요한데, 예. 우리가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조직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예, 조직을 새로 이제, 이거 4.16 끝나면 조직을 아주 강화하고, 저기 재정비하고, 전국적으로, 예. 체계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설립하려면, 공포단체 설립하려면은, 예, 준비를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 좀, 예, 좀잘 협조해 주시고, 예, 전국에 좋은 인재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예, 5월 달, 6월 달에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좀뭐 도와주면 더 좋고요. 전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지금 4월 감사합니다. 예, 26일이 내일 감사합니다. 모레 수고하세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오시는 거다 알고 계시죠? 오시려면은 버스로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정문 앞에서 내리면은 거기서 1문과 3문으로 버스를 경찰들이 안내를 해서 주정차가 가까운 곳에 2, 300m 이내에 주정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보니까 10톤짜리 두 대의 무대를 그 앞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준비를 국민연대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지금 하나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망인들. 미망인들이 우리 전우입니다. 우리 전우 똑같은 전우인데, 미망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언급을 안 했지만은 실제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미망인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가신 분이나 우리 참전하신 분들 모두가 이 급여를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급여는 돌아가신 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망인이나 후손에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를 미지급된 급여는 우리가 다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또 공법단체가 새로 설립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 뭐 병급 제한을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또는 고엽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별도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보상을 뭐 추가로 받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저것 막그 요구하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미지급 전투 급여에 대한 청구 이게 법률 제정하는 거 하고 공법단체가 이게 난립돼 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저것들만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전우들을 위한 공법단체 하나 만들어서 창구를 단일화해야 목소리도 한 목소리 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전우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단체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한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망인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유가족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유가족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34만 5,995명의 모든 참전 전우들은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유가족까지도. 그렇게 아시고,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몇번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설마 이거 되겠느냐 하고, 지금까지 뭐 쏘고 왔는데 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주세요. 이번에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니까,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설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에 4월 26일 날 끝장 못 보면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딴 생각, 딴말 하지 마시고 딴지 거지 마시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 다그그 사람들 지금까지 공법단체 그 젖줄 빨아먹고 좀 단맛 본 사람들이 그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지. 우리 절대 다수의 우리 전우들은 그 단맛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저거들끼리 나나면 그 사람들한테 또 끌려갈 겁니까? 그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방해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 마크스 혁명론 나오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혁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월남 참전 전후 혁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노동자 혁명이나, 우리, 예? 근로자들, 돈못 받은, 전투, 급여 못 받은, 그것도 역시 프롤레타리아예요, 역시. 노동자예요, 우리 노동, 노무 임금 못 받은 거예요. 받아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전부 다, 소극적이고, 또 이상한 놈들은 쏘가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말이지. 정직을 바로 가는 사람 말은 안 믿고, 사기치는 사람 말만 믿고, 이 사람 정말 정신 못 차려요. 정신도 차리시고, 꼭 따라, 이제 이번에 저는 나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